안녕하세요. 화성 동양TV 김민종 대리입니다. 올해 봄에 화성 조항으로 납품이 된 3x6 농막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 밭일 하시다가 쉼터로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땅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정화조 및 배관 작업을 위해 땅도 파야 돼서 6W 포크레인을 부르셨는데 하차 장비, 지게차, 크레인 없이 포크레인으로 안전하게 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3x26 농막 컨테이너, 외부 페인트는 빨간 색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면에 시공되어 있는 웨딩은 고객님이 직접 선택하신 웨딩으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컬러 색상의 단점은 햇빛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붕 판넬은 4m에 7m 사이즈로 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은 외부 페인트 색상, 지붕 판넬 사이즈, 창문 사이즈, 방음 위치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드리고 변경 가능합니다. 저희 동양 컨테이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제작으로 제작을 하는 업체입니다. 농막 컨테이너를 내려놓는 동시에 정화조 및 배관 작업이 바로 들어가서 살짝 촬영해봤습니다. 내부 입구에는 신발 벗어놓을 수 있는 이동식 바닥 타일을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컨테이너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게 단열인데 내부 단열은 경지 우레탄 폼을 발포했습니다. 천장 100T, 벽체 100T, 하부 50T로 꼼꼼하게 발포해드렸습니다. 천장과 벽은 석고도벳, 바닥 난방은 강 온돌마루로 선택을 하셨고, 전면 창호 1500에 1330, 뒷면 창호 1050에 930, 16T, 12T 이중창 페어 유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싱크대는 마블 대리석과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 검정색으로 투톤 느낌을 드렸고,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하시는 싱크대로 변경 가능하고 따로 싱크대 설치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공간은 냉장고를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기본 사이즈로 하셨지만 화장실 천장 편백 로반은 서비스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온수기는 10만원 추가하셔서 50리터로 변경하셨고, 그 외 화장실 물품은 고객님이 직접 준비해주신 걸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농막 컨테이너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레탄 폼 발포를 많이 해도 1300만원에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영상에 들어간 옵션이 아닌 변경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니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농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